처음으로? 살맛 PD의 의심 한 방에 잠재워질 비장의 무기 보여준답니다. 남다른 크기하며 선명한 선홍빛 속살까지 한우. 한눈에 봐도 한우가 분명한데요. 고기 품질은 자신을 할 수 있어요. 싸다고 나쁜 재료 쓸 수는 없잖아요. 싸더라도 가격은 싸더라도 좋은 재료를 넣어줘야 손님들이 찾으시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한우만 고집하고. 맛에 있어서는 한 채 물러섬도 없습니다. 고기를 손질하는 일 역시 주인장이 직접 나서는데요. 능숙하게 뼈와 살을 발라내자 모습을 드러낸 한우 갈비살. 이 집 국밥 맛을 높여주는 1등 공신이랍니다. 필요할 때마다 바로바로 썰어 사용하니 신선한 거야 당연한 일. 도톰한 육질에 번들한 육지가 시선을 잡아끄는데요. 숟가락에 떴을 때 큼직한 고기가 있어야 제대로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나게 하려고. 진한 국물 맛을 내기 위해서는 넉넉한 인심도 필수. 재료를 아끼지 않고 푸짐하게 넣습니다. 이 정도 야채를 듬뿍듬뿍 넣어줘야 고기 국물하고 야채 국물이 우러나서 제대로 진국이 우러나요. 여기에 황금 비율 맞춰 가전 양념, 국내산 고춧가루 살살 뿌려준 뒤 팔팔 끓여내는데요. 얼큰한 국물에 가슴 속까지 개운해지는 3,900원 한우 국밥이 완성! 600개 푸짐하게 담아내기만 하면 어느새 입안에는 침이 가득하고 있죠. 맛있는 많아요. 음식 앞에 손님들 손이 분주해졌습니다. 순식간에 밥한 공기 뚝딱 말아내는데요. 기다릴 거 뭐 있나요? 숟가락에 힘을 실어 한입 가득 담아봅니다. 화끈하게 입안을 강타한 뒤 깊은 여운을 남기는데요. 서울에서 이거 먹으러 왔어요. 강진구 강장구. 그쪽이야. 그렇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끝에 끝으로 온 거예요. 육수는 시원한 그런 느낌 들고요. 고기는 질감이 부드러워, 질기지 않고 부드럽고. 또 비린내가 일단 안 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고기가 들어간 고기인데도 불구하고 비린내가 안 나고 얼큰하고 한국인 입맛에는 딱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아까부터 땀 뻘뻘 흘려가며 한우 국밥을 먹고 싶어요. 뜨거운데 여름철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인데요. 얼큰하고도 시원한 맛의 역설이라나요?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 이거 한번 먹고 땀 쫙 흘려주면 이러신 게 어려워요. 속이 들어간 저 뜨겁지가 않고 시원한 맛.